어르신. 네. 네, 안녕하세요. 이놈 어디 갔어요 또? 도우자. 아, 이놈 자식. 이놈 자식. 저 그릇 좀 주시면은. 여기서 안 먹는 게. 네. 사료 좀 가져왔으니까. 네. 많이 있네요. 예. 그렇게 많이 안 주시나 보다. 조금씩밖에 안 줘. 한 조목씩 줍니다. 한 조목씩 잘 먹어요? 한 조목 주면 다 먹고 또 기다려. 아. 똥을 자꾸 쏴가지고. 저 나비야. 저 어저께 찍어가지고 올렸어요. 인터넷에 올렸어요. 예. 아직도 키우고 싶은데 몸이 안 좋으시니까 못 키우시죠. 털까지 못 견디겠어. 예. 몸이 안 좋아 칼이 한 말을 못 들었고. 예. 팔이 많아졌잖아. 이쪽 왼팔이. 뭐냐? 네. 왼쪽 팔이. 네, 말 안 들어요. 오늘 돌지 마. 여기서 배가 땀땀하다. 야, 오늘은 많이 먹었다. 이놈 새끼 신발 올라가 쳐가지고 맨 신발에 털이야. 에이고. 신문지 하나 깔아주시죠. 뭐 없어요? 이 수건 같은 거 하나 깔아. 다 찢어요. 다 찢어. 다 찢어요? 수건 하나 갖다 드려야 되겠다. 깔아놓게. 데려갈 것 같아요, 조만간. 네. 거기가 따뜻하니까. 일로 와봐. 저 보일러 왜 올라가자? 예. 높은데 어떻게 올라가는지. 아, 거기로 올라가요? 그러지 마. 어제 인터넷으로 올렸는데, 사람들이 저 문의를 해요. 어디냐고. 곧 데리고 갈 것 같아요. 좀만 좀 돌봐주세요. 예. 금방 데려갈 거예요. 개새끼 집에 없죠. 걔도 얘기해 놨으니까요. 뭐 키우실만한 분 있으면 나타나실 거예요. 요거는 간수매거든요, 어르신. 네. 고양이 먹는 간수매. 아이고. 지금 바깥에 나한테 비 올 때 막 바깥에 소리 질러. 들어보내 달라고요. 예. 네. 아이고, 저 가지고 올라오던데. 기르고 싶은데. 예. 내가 몸이 안 따라서. 이쁘다고 다들 난리예요 지금. 누구야 하지 싹 저 그런 게 그냥. 예. 아니 사람은 뒤따라. 예. 너무 따라와. 너무 매달려. 거기 있어. 여기 들어오지 말려면 안 들어오고. 예. 들어오려면 들어오고 그래. 일반적인 고양이 같지는 않지 않으세요, 어르신? 부르지 마. 거기 있어. 거기 있어. 거기 있어. 아니 다른 고양이들은 이렇진 않잖아요. 뭐 저 고양이들이 이렇게 사람을 잘 따르진 않잖아요. 보통 보면은 이제 애기라서 그럴까요? 애기를 그런 게 아니라. 아니면 저 집이 요거 똑같은 게 들어왔는데. 예. 거기는 개하고 같이 놀더라고. 고양이. 아. 막 개 타서 막 매달리고 그냥. 개가 엄만 주나 보다 걔는. 응, 아, 엄만 주나 봐. 그럼 이 얘네들 종자가 이렇게 좀 애들이 사근사근 한 거네 성격이. 그런가 봐. 그것도 올라갔다 내려갔다 정신없이 매달린대. 똑같아. 어, 뭐야 거기. 꼼꼼하다 여기야. 심심하신 않으시겠어요, 어르신? 저놈 있어가지고. 이리 와! 나비야! 이리 와! 이리 와! 빨리 데려가요. 냉장고 밑으로 또 기어들어가더라고. 아이고. 나비야! 빨리 데려가요, 어르신이 편하신데. 이리 와! 강아지도 그렇고. 이리 와, 빨리! 이리 와! 이리 와, 옳지. 이리 와, 어. 맑게 알아듣는 것 같아. 그렇네요. 귀머거리도 있어요, 고양이들이. 예, 근데 알아듣네요. 어딨어? 비 오는데 오늘 비 와서 어디 안 나가신 거예요? 네. 기름은 있으세요? 예? 기름. 기름 오늘 온다는 사람 꼼짝 안 하는데 안 오네. 기름 한 드럼에 30만 원 들어가실 거 아니야? 32만 원이지. 예.
16,000 얼마 했더라고요. 저도 얼마 전에 넣었거든요. 그거 가지고 얼마나 쓰시는데요? 하루 가지고 한 달 조금 더 쓰죠. 한 달? 그거밖에 네. 못 써요? 한 달에 기름값이 그럼 30만원씩 나가시는 거예요? 그렇게 나가겠죠. 아직 한 번도 안 넣었으니까. 여기도, 너 여기 올라가 자지 마. 아주 여기 털어가 뛰어나고 혼났다, 야. 거기가 따뜻하니까. 그러지 마. 수건을 한 장 가져올 걸 그랬네. 에이! 빨리 좋은 집 가자, 나는. 그건 말귀 알아듣는 것 같아. 네. 거기 가지 마! 어르신, 이거 간슴에 지금 먹으면 안 되죠? 아, 이따가 줘야지. 이따가 그러면 어르신 좀. 고맙습니다. 까서 한 번에 반씩 주시면 돼요. 네 개 주셨대요. 네. 어, 잘하시네요, 어르신. 네 개 놀아줘야지. 아니, 맞아요. 많으니까. 딱 보니까 아시네요. 제가 빨리 좋은 집에 평생 호강할 수 있는 집으로 보내볼 테니까 좀만 어르신 고생 좀 해주십시오. 사료는 떨어지시면 저한테 말씀해 주세요. 저거면 며칠 먹? 이거 잘 먹더니 안 먹냐? 이거 아이고 맛들려 가지고 이거 캐치랑이라고 이게 잘 먹더라고요. 그러게. 좀 더 드릴까요? 사료? 아 저거 뭐 오래 먹을 텐데 이거. 그렇지 그렇긴 하죠. 그래도 조금 더 드려볼게요. 혹시 네. 모르니까 맛들렸다 그러니까. 맛들려 이거만 좀 먹게 안 돼. 이 정도면 뭐, 저, 한 보름 먹겠네. 예, 데리러 오는, 사람 데리러 올 때까지 먹이겠죠. 예. 알겠습니다, 어르신. 점심. 내일 올지 모레 올지 어떻게 알아? 언제 올지 모르죠, 뭐. 그렇죠. 오늘 저녁이라도 뭐, 당장 데리러 간다 그러면은 서울에서 올 거예요. 서울이든 뭐. 원주든 뭐, 어디 저, 제천이든 어디든. 애가 이뻐가지고. 저렇게 똥 싸는구나. 저기다 꼭 오줌하고 똥 싸더라고. 신문지를 하나 깔았나 보지 싶으면 낫지 않아? 아, 뜯어서. 아, 뜯어서. 아, 그렇구나. 밖에 이거 열어놓으면 이제 찬바람 들어오니까 또. 열어놓으면 나가서 오줌 넣어야 될 텐데 안 넣어. 안 넣어요? 거기서 써요? 아유, 알겠습니다. 제가 빨리 좀 서둘러 볼게요, 어르신. 예. 예. 추운데 따뜻하게 계세요. 네, 고맙습니다. 예, 연락드릴게요. 예. 예. 안녕히 계세요. 안녕하세요. 예.